TV. 나이스게임TV와 함께 저희 다나와 11월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서 각각 그 구성품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2부에서는 이 구성품들을 가지고 한번 라이씨가 직접 조립을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 조립 내용에 따라서 이 뿅망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나 설마 내가 맞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라이씨가 도티나님이 봤을 때 완벽하게 조립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라이씨가 뿅망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나 때려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하지만 불합격이다 이러면 제가 라이실 때입니다. 내가 내가 예언할게요. 아니 내가 예언할게요. 네. 그거 나한테 1회 타격 오는 순간 나 바로 주먹 나갈 거예요. 아구창 들어갑니다. 도진이 형님 제가 주먹을 잡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다리가 더 세요. 야, 저는 경찰 불러놓고 관망할게요 그냥. 그게 좋겠네요. 생방송으로 증거자료도 있으니까 네, 저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립을 진행을 할 건데 조립 관련된 내용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기 전에 이벤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그 방송은 다나와의 표준 PC 방송입니다. 다나와 사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다나와 사이트에 표준 PC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표준 PC로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다나와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가 지금 조금 아파서 여러분 접속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 급하지 않게라도 네 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오늘 다나와 11월 다나와 표준 PC 중에 램 저희가 메모리 마이크론 크루셜의 DDR4 8기가 PC4 네 17,000원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약간 옷발이었네 그동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조립 제품 조립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그 기대하셨겠지만은 약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약식이에요? 약식이 네. 너무 틀려요? 약식으로 많이 좀 쉽게 네. 난 다 할 거야. 아니 나 몰라. 나 내 거 아니니까 나 다 할게. 다 하겠습니다. 바르고 이런 거 없이 알켜주지 마세요. 네. 내가 알아서 혼자 해보려니까. 저희 메인보드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입 조립을 할게요. 입으로만 조립을 하고요. 램 장착, SSD 장착하고 메인보드 케이스에 장착하고 파워 연결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아니 이게 왜 있지? 그것도 거기다 안에다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보죠 뭐. 그러니까 그게 왜 있을까요? 자. 그리고 생방송 이벤트 다시 한번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은 저 1부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복불복 이벤트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2부 방송 종료될 때 여러분께서 아프리카 TV와 다음 TV 팟에 채팅해 주시면은 저희가 채팅한 분들 중에서 각각 네 분을 뽑아서 복불복으로 이벤트 상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 끝날 때까지 예, 어디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채팅 참여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슬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이 깎이는 느낌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그래요? 네. 괜찮아요. 뭐 얼마나 했다고 수명이 깎여요? 아니 뭐 퀴즈. 빡치는 거 퀴즈. 네. 아 어차피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아직 앞날 창창해서 20대예요.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요? 네. 살다 이런 거. 민증 한번 깔까요? 처음 들어봐요. 저희 생방송 이벤트 그 복불복 이벤트 혹시 바로 한번 진행하나요 지금? 끝날 때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끝날 때 저희가 경품 몰아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립을 시작을 아, 나 진짜 어떡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IT 전문 블로거 김라이닷컴 블로그의 주인장인 김라이 선수 시작해주세요. 아, 진짜 이겨. 네.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아, 해보세요. 아, 진짜요? 아무것도 사프로 안 돼요? 전화 찬스. 아, 그런 거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네, PC 조립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네. 더듬을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얘를 눕혀야 돼요. 얘를 눕힌다. 네. 눕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가볍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눕혔으니까 가볍죠. 얘를 눕혀요. 네. 네. 비켜봐. 나 왜 이렇게 침이 흐르지? 침을 흘리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눕히고요. 눕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얘가 벌떡벌떡거리는 살아나요? 얘 화나요? 환자 발생! 환자 발생! 그리고 네. 이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네 기본적인 걸 메인보드 조립 쪽부터 해야 되니까. 아, 메인보드 먼저 해야 돼요? 네, 메인보드 쪽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인보드 그렇게 바로 장착하시기 전에 장착할 만한 것들은 미리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 네? 메인보드 지금 허, 아무것도 안 껴있잖아요, 메인보드에. 아, 걔는 왜 간대? 미치겠다, 진짜. 아이, 재밌다. 네. 뭐 하시려고? 이거다, 이거다. 아니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네. 아, 맞는 게 없어, 이거. 이거, 이거. 불량이에요? 소켓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일단. 네. 램부터 껴봅시다, 램부터. 램이요? 네. 네. 오, 그게 램인 건 알아요. 네. 자, 그 램을 그럼 어디다 어떻게 껴야 될까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렇게. 어? 이게 왜 안 들어가? 잠깐만요. 이거 벌려야 되나? 어, 그렇지. 되나? 방향이 이게 맞겠지? 이건가? 아, 이게 웃겨요, 지금? 이게 웃겨요? 네네. 웃기네, 진짜. 그, 일단은, 잠시만요. 아, 기다려봐. 나 할 거야, 나. 네, 네. 망가져요, 망가져요, 망가져요. 잠깐만, 정말 죄송한데. 네, 아니, 아니, 요금 끼는 건 괜찮은데. 아니, 우직했어요. 아니, 원래 낄 때 소리 그렇게 나요. 네. 아니. 케이스는 옆에 밀어두고. 아, 지금 안 껴졌어요. 아니, 네네. 나 우직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낄 때. 아니, 네. 잘못 꼈다고요, 내가. 아, 괜찮다고요. 어, 괜찮아요? 네,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아, 이렇게 끼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 옆에 빼놓고. 아, 근데. 전, 아니, 그러니까, 네. 아, 잠깐만, 정말 죄송한데. 제 느낌이 네. 와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아, 잘못된 느낌이 왔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알았어요. 아, 그럼 반대로 빼면 돼요. 빼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꺼. 아, 근데 우직했다, 이거 우직. 괜찮다고요. 네. 원래 들으면서 고정시켜주면서 나는 소리예요. 원래 우직한 램이어가지고. 케이스 옆에 제가 치워놓을게요, 일단. 아, 이게 맞아, 이게. 내려놓고 하세요, 내려놓고. 어. 소리 딱 나잖아요, 깔끔하게. 네, 아, 이게 맞는데 아까 전에 반대로 꽂아서 우직했다고요, 우직. 괜찮아요, 네. 안 우직이라고요. 메모리가 네. 우직해서 그래요. 됐죠? 네. 램 장착. 오케이? 한번 봐주시고도 팀장님이. 아, 맞아요. 이거 막 100%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거 어떻게 하게요? 자, 일단 램 장착까지 했으니까는 네. 램 장착 도팀장님 한번 보시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다.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클립이 양쪽에 있는 게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만 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없는 쪽을 먼저 살짝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양쪽에 이 방향은 어떻게 알아요, 방향? 방향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이 있거든요. 네. 메모리 홈이 있는 거랑 메모리 슬롯에 보면 가운데 있어요. 홈이 있어요. 가운데 네. 있어요. 네, 가운데 그 홈의 있는데, 위치를 보면 되죠. 홈의 가운데 위치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 벗어나 있죠 지금. 센터 잡으면 왼쪽으로. 고개 이렇게 닿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홈하고 여기 센터 위치하고 맞는지 보시고 그렇죠. 두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우직 소리 안 나죠? 네. 아까 뭐, 아까 근데 우직했잖아 솔직히. 아, 어떡해요. 안 고장나요 그걸로. 아, 진짜 우직하면 네. 안 고장나요? 날씨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라서 그걸로 안 고장나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보드 AS 센터 갖고 이거 우직 소리 난다고 한번 해봐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장착까지 했고 자,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아, 일단 뭐든 이렇게 갖다가 꽂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분명하시고 자, 메모리 장착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그게 뭔데요? CPU CPU 그럼 CPU가 지금은 저희가 약식으로 하고 있으니까는 CPU를 거기다 장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한다 좀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려놓으시고 바닥에 있는 상태로 자, CPU 자, 여기 CPU가 이렇게 딱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네. CPU 여기 딱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 아, 뚜껑 열었습니다. 네. 뚜껑 열은 뭐 뚜껑 떼지 마세요. 뭐예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아,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아, 시청자 여러분께 경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땀나. 아, 왜 이렇게 땀나. 아, 진짜 땀나. 네. 자, CPU 소켓인 쪽 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요? 얹어요. 네네. 얹어서 닫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던데 이거를 이렇게. 살살. 네. 그걸 왜 왜 자꾸 떼려 그래요 그거를? 아, 네네. 어, 부러진 거 아니에요? CPU, 아니요, 이건 CPU 원래 넣을 때 위에 팬이랑. 이거 부러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떼는 게 맞아 이거. 그냥 원래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떼는 거 어디서 봐서 떼긴 하는데 고정하는 위에 케이스까지 떼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럼 이 상태로 하면 막
아이온도 우리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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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열쇠를 잠가야 돼요. 네. 살살살살 라이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갔는데? 어 이거 휘었어요. 어떻게? 휜 게 아니라 원래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아니 이거 하면. 빠졌어요. 이거 나사 빠졌어. 나사 없어요. 불량이에요. 나사가 어디 있어? 나사 어디 나사 있어요? 이게 여기 옆에. 나사가 왜 있어요? 까딱까딱 스프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거 봐요. 잠갔는데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그럼 잠그기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가 없어요. 나사가 아니라 옆으로 제끼면. 아, 자, 네. 더 부서지기 전에 제가 할게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빼면 되죠 그냥. 그냥 뭐라고요? 어떻게 따고? 옆으로만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나 못 봤어요. 네. 뭘 뺐는데요? 그럼 옆으로 뺐어요. 아 여기 나사가 없어요 여기야. 아 거기는 원래 없어요. 나사가 아, 원래 와 원래 없어요? 이게 나사예요 지금 별표 나사. 네. 자 그래서 자 CPU를 이렇게 넣었다라는 가정하에 네 그렇게 해서 잠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게. 생각보단 괜찮네요. 메인보드 볼 위해서 뚜껑을 덮겠습니다. 네. 어 이것도 다시 들어가네요. 빼면 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원래는 패널 또 이제 CPU 패널 같이 이렇게. 아 나 해보고 하고. 싶어요.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CPU가 없어요 지금. 초코파이가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 완전 극혐. 왜 그걸 몰라요? 아 진짜 못 알아듣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CPU 그리고 팬까지도 저희가 연결했다라는 가정하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너무 더워요. 네? 더워요. 몰래 타고 더워요. 나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 다음에 나이 먹고 아 자꾸 옆에 있는 걸 일단 어떻게 갖다 박으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요. 라이씨 지금까지 배웠던 두뇌 풀가동을 해서 지금 메인보드에 CPU도 꼈고 메모리도 꼈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픽카드 는 맨날 파이널이에요. 그래픽카드는 파이널이에요? 네. 왜요? 좀 띵킹을 하면서 네, 그냥 마지막에 꽂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 왜냐면 내가 끼워봤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래픽카드도 있다 치면 그래픽카드 어디다 끼워야 될까요? 여기. 왜요? 들어가게 생겼어요. 해봤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직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방송 접죠? 아 근데 나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진짜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PCI 익스프레스에 보통 끼면 되니까 그래픽카드 거기다 끼면 돼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이 그 다음에는 뭐? 진짜로 이게 이렇게 웃기냐? 아 왜요? 아 왜 웃어요? 네. 웃기니까 웃죠. 웃지도 못해 우리. 재밌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 먹은 게 없어. 비슷해 있어요. 생긴 거 있어요. 딱 비슷하게 생긴 거 들고 있구만. 아 그래요? 저걸 때 여기는 이보세요 거기는 거기는 아니에요. 뭔가 좀 일단 후면에 구멍들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꽂으려고. 자 여러분은 IT 전문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IT 전문 블로거 김라이닷컴의 주인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바람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바람이면 네. 큰일 나죠.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오 그래 좀 발전했네. 아 이제 슬슬 구멍. 네 슬슬 감을 잡고 있어요. 우와 여기야. 아, 됐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구멍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한 신년회 때 컴퓨터 조립 되겠네. 꽂았어. 네. 꽂았어요. 들어갔어요. 보드 타요. 네? 보드 탄다고요? 왜요? 잘못 꽂았으니까요. 아니요, 잘 꽂으면 잘 들어가던데요? 아, 당연히 들어가면 잘 들어가요. 근데 보드 타요. 자, 라이씨 이게 뭐예요? 파워. 이거는? 엄마. 메인보드, 마더보드. 파워랑 엄마랑 연결을 왜 해요? 그래야 돌아가죠. 다 연결이 돼야 지들끼리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파워를 꽂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케이스에 꽂아놓고 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놓고 쓸래요? 이렇게 놓고 써도 되긴 돼요. 내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놓고 써봤는데 그러면 아니 돼요 저도 괜찮아요. 정전기 때문에 한번 열어놓고 쓴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럼 일단은 잠깐만요 네. 아우 그러니까 아까 아, 저희가 너무 더워 에어컨 좀 들어와 램이나 CPU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렇게 내려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굳이 안에다 넣지 말고 밖에 있을 때 그냥 조립을 하는 게 편하고요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얘를 메인보드에 장착을 이제 그다음에 얘예요 아니요 저기 아주머니 네. 지금 메인보드에 메인보드 케이스에 넣어라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네. 아 근데 그거 알겠는데요 네. 얘가 들어가야 얘가
들어가 있어야 얘를 넣죠. 왜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하세요. OD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전면 배제를 열면서 내려가지고 손 못대게 왜 막 손을 막 절대 못해요. 그래서 ODD도 저희가 오늘 약식으로 가고 생략하도 ODD 들어있다 가정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겨야지 이거 진짜 자꾸 손대가지고 아니, 무슨 마다가스카르 섬에 네. 장수가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자 이제 메인보드에 메인보드 케이스에다 장착하는 거 이거 제가 봤을 때 또 한 15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줘봐요 일단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줘봐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럼 살살 오늘 이거 방송 끝나요? 그러게요.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자 다 빼놓고 모르는 케이블은 들어갈 법한 비슷한 거 찾았어요. 아니 아까 뭘 이렇게 꽂기 전에 네. 왜 자꾸 뒤에 꽂아요? 메인보드를 일단은 케이스에다가 아 이거 좀 빼놓고 진짜 거슬려 죽겠네. 아니 이쪽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야죠. 아니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빼고 넣으면 안 되냐고요 제 말은. 아 근데 이분 왜 자꾸 뒤에서 꼽는 걸 좋아하죠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아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 위치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가 틀렸다. 날씨 그냥 얹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지 이게? 나 손에 집히면 어디든 이것도 꽂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봉투도 막 이제 네. 열어보고 세상 느껴요. 뭘요? 도매니저님이 네. 먹고 살기 힘들구나. 팀장님이 먹고 살기 네. 힘들구나. 근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좀 나아요. 앞으로 한 40주? 40주가 더 남았다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 땅거리는 뭐지? 그게 뭘까요? 자 순서 일단 네. 보세요. 파워를 네. 메인보드에 좀 고정을 시켜봅시다. 라이씨 우리 고정했어요. 이게 고정됐어요? 네. 이렇게 써요 집에서? 몰라요. 컴퓨터 세면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 드라이버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아니 그걸 그렇게 하기 전에 맞는 볼트 뭐 이런 거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충 때려 박으면 돼요. 이게 네. 이분 누가 데리고 살죠? 누군가 데리고 살겠죠. 아니 메인보드 왜 뭐 하려고요? 이게 돌리려고요. 메인보드를 왜 그렇게 잠깐만요. 돌려요? 이렇게 끼었어. 잠깐만요. 아, 됐다. 손이 막 움찔여지. 아니 파워 고정하라고요. 파워. 아 그래요? 네. 지금 시청자들이 경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와중에 아 그렇게 세게 빡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끼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렇죠. 딱 위치를 맞춰서 그 다음에 그치 오 맞아요? 잘 들어가요? 됐다. 됐어요? 네 고정 됐어요? 네 하나만 해요 약식이니까. 네. 와 이분이 날로 먹으려고 드네. 아 괜찮아요. 네. 근데 파워는 뒤집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제 방에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날개가 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개가 위로요? 네 파워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에 왜요? 구멍이 왜 뚫려 있겠어요? 밑에서 바람이 위로 열을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위를 열 얘는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바람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바람을 안에 있는 바람을 빼주긴 빼주는데 그런 거는 파워가 상단에 장착됐을 때만 이런 형식으로 장착이 되고 하단에 장착된 건 따로 독립 냉각이라고 그랬거든요. 뒤집어서 하단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갖고 뒤로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풀어서 방향을 맞춰봅시다. 아. 오 잠시만. 왜요? 안에 메인보드만 있고 그러잖아요 좀. 네? 아 들지 말고 이렇게 돌리세요. 네. 그냥 돌려. 아 네. 제발 좀. 네네. 아 저 살살 좀 하시고 정말 진짜. 오. 아 떨린다. 아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제품은 시청자 여러분께 가는 거니까. 오지 탐험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원주민한테 문명을 좀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파워를 다시 살살 꺼내서 뒤집어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꽝 안 했어요. 네네. 아. 다시 한번 위치 딱 맞춰서 딱 두 개만 박아보세요. 두 개만 두 개만 해도 충분히 일단 기본적인 고정은 될 거예요.
알았어. 아, 어떻게 생겨먹었냐? 아, 진짜 빡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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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2분 집중력 최소 아니, 5초 이상. 아니, 그러니까 몇 초를 못 가요, 진짜 그거를. 그래. 아니요. 네. 이 까매서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응,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갖다 박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라이 씨. 얘랑 얘만 잘 맞춰보세요, 일단. 이건 내려놓고. 아까 내가 한 게 맞는데 이거 안 맞는데요? 잘 맞는데요? 잘 맞아요. 에헤라디아 짠! 짠! 에헤라디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파워 다 떴는데? 됐어요? 들어가요? 큰일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품 반송. 그렇죠. 왜 쉬어요? 뭐가요? 정확히 다 고정을 안 시켰으니까. 그럼. 완전 철석 고정이에요. 철석 고정? 철석? 자, 대각선 반대쪽 고정을 시켜줍시다. 어 제발 라이씨 들지 말고 좀. 안에 메인보드 지금 고정 안 시켰잖아요. 메인보드 굴러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본인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거 경품 조졌어요.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이제. 아니 이걸 맞춘 다음에 껴야지 이게 돌아가죠. 아니 맞춘다고. 네, 살살. 이분 지금 구멍도 잘못 맞췄어요. 바깥쪽에다 낀 건가요 지금? 아니 배기구에다 끼웠어요. 아 뭐라고요? 안에 슬롯 말고? 네. 어쩐지 안 맞더라. 그거 다시 푸시고요. 나사 산이 나 있는 탭신 부분에다가 나사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아까 철석같이 막았다고? 그렇죠. 아 진짜. 큰일이네. 네 막 나사 헛돌죠. 젖었어요. 망했어요. 아, 라이씨 오늘 우리 방송 오래 했잖아요. 네. 잠깐만요. 아까 제발 낄 생각하지 말고 네. 정확한 위치부터 잡자고요 우리. 아, 자, 아, 나 지금 나는 피곤해서 왜 이렇게 더워? 저도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누님 이거 제대로 안 끝나면 오늘 퇴근 안 시켜줘. 의자 없어요 의자? 의자 없어요. 아니 이거 제발 이거 손에 잡지 마 이거 금지. 아 맞았다고요. 이게 있어야 끌 거 아니에요. 위치 딱 맞추라고요. 어디랑 어디 낄 거예요 지금. 아우 답답해. 아 건드리지 마요. 아, 나. 아, 손모가지 날라가는 게 냅둬봐요. 아 냅둬봐. 아, 알았어. 냅둬봐요. 파워는 내가 그냥 꽂아줄게. 아, 어차피 미치겠다, 진짜. 나사도 안 맞고. 잘 보세요. 예. 디즈니 하는 거 잘 보세요. 보다 못해. 자 본인이 안 보이는 쪽으로 제가 조립해드릴게요. 네. 어쩌겠어요. 조립 한다음에 시청자분들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돌려도 딱 맞춰가지고 되죠? 잘? 야,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에이 뭘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나 완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네, 열심히는 열심히는 알아요. 네, 열심히는 알아요.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대각선 두 개 이러면 어때요? 딱 맞죠? 네? 네. 그 정도 잘 됐죠? 네. 아니 다음 거 건드리면 이걸 보라고. 아 네네. 아 진짜 저기 죄송한데 이제 혈압 좀 검진 받고 오세요. 어 더워. 어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워 나? 아. 여기 말고도 몇 개 더 박아야 돼요 원래? 두 개. 왜 두 개예요? 삼각형이니까요. 머슬이 하나씩. 좀 보고 말씀을 하세요. 알아요.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디? 여기. 네, 저 IT 블로거예요. 그냥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IT 블로거래요. 네네 IT 블로거니까. 자 이제 파워를 저희 케이스까지 연결은 시켰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번 보여줘. 이제 본인은 아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 아 너무 더워 진짜. 대각선 만들죠. 위쪽에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메인보드와 파워를 연결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충 연결했어요. 네. 자 메인보드 연결해 보세요. 자 이어서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부착을 시킬 건데 케이스와 메인보드요. 라이 씨 뭐랑 뭐라고요? 케이스랑 메인보드. 네네. 내려놔요. 이거 내려놔요. 잠을 내려놓게 해줘요. 자 케이스와 메인보드. 원래 메인보드는 네 한 두 개. 아 이거 아직 금지. 아 왜요? 위치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제발. 일단 어떻게든 구멍 찾아가지고 그냥 대충 박으려고 하지 말고. 아 나 돌아가면 찬스 쓸게요. 줘봐요. 뭘 찬스를 써요. 위치부터 잡으라고요. 아 대충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인가?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뭐야? 누구야? 다시 일단 메인보드 꺼내보세요. 메인보드 꺼내보세요 지금 위로.
자, 메인보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통 본인이 아, 저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봐봐요. 저기 한번 보고 이거 네. 봐봐요. 본인이 PC 쓸 때 USB 같은 거 어디다 껴요? 앞에요. 그러면 USB 말고 그 뭐야 랜선은? 몰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귀는? 귀가 뭐예요? 헤드셋, 아. 마이크 어디다 껴요? 나 그냥 본체에서 어디다 껴요? 안 껴요. 진짜 미치. 스탠드 마이크.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다 연결을 해요 본체에서? 여기. 그래 거기다 하죠. 그거가 근데 본체 어디 있어요 보통? 아 뒤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뒤로 가고 거기가 뒤에요. 자 이거 그럼 이 본체에서 어디가 뒤에요? 어? 아 여기다. 이제 막 감이 와요? 그렇지. 이제 위치는 대략 파악이 됐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왜 뜯으려고 그래 또 뭐 뭔데 뭘 이렇게 땡겨 봐. 뺐어. 낀 거 살살 빼면 되지. 그럼 땡겨.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죠. 진짜 이 사람. 오케이? 근데 이거 안 맞는데? 잘 놓으면 됩니다. 뒤에 백패널이 없어서 그래요. 거의 네. 나사 꼽는 그 구멍 이게 떠요 있잖아요. 원래 살짝. 나사 꼽는 아, 구멍에 네. 맞춰요. 그럼 돼요. 드라이버. 오케이. 이제 알겠죠? 아 진짜 덥다. 구멍 딱 맞아요? 네. 아 이것도 모르겠네. 아니 밑에를 보지도 않고 그냥 돌리면서 뭘 구멍이 맞아요? 그럼 맞아요. 당연히 맞죠. 거기 없는 구멍인데. 아 이거 있잖아 구멍. 이거에 맞춰서 이거. 옆에 있잖아요. 아, 그 노란데 맞춰야 돼. 이거는 막 뭐 이런 거. 뭐야 뭐 이런 거 있는데 괜찮아요? 뭘 얘기하십니까? 이거랑 맞추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괜찮냐고요? 이게 넣는 부분이에요. 아, 물론 좀 더 할 거면 아니 아는데 네. 사람 말 들어봐요. 네. 은색 카메라 보여주면 카메라 보여주면서 시청자한테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해 보세요. 알았어요. 이런 단자 막 나사 박는데 동그라미에 은색으로 이렇게 막 네. 그 뭐야 이렇게 막 전류가 통할 것 같은 막 서멀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는데 여기 나사를 박으면 안 되죠. 거기 박는 거예요? 왜 여기다 박아요? 그 박으라고 해놨잖아요. 누가 봐도 그 박는 구멍이에요. 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아 난 여기다 박는 건 줄 알았죠. 없는 거기도 바꿔도 돼요. 아,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나 진짜 나 겁나 빡치네. 아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단자 색칠돼 있는 게 나사 꽂는 겁니까? 이렇게 막 위험 물질이 안 묻어 있는 이런 데가 맞는 겁니까? 이런 데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 이건 위험 물질이 발라져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 꽂으려고 왜 위험 물질을 메인보드에 박아서 위험하게 만들까요? 이렇게 나사 꽂은 데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네. 뭐지? 자 그리고 좀 받기 전에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가 볼트가 노트가 기본은 몰라요? 맞으니까 네. 있는 거예요. 아니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어떤 게 맞는데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얘랑 얘만 봐도 다르잖아요. 얘도 맞으니까 있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안 생겼어요. 진짜 그 하나 꼽았다. 어때 느낌 와요? 야, 좀 있으면 나 성불하겠네, 성불하겠어. 이걸 어디다 낄 거야, 이제? 살살, 한쪽 고정시켰으니까. 해탈을. 유. 얼. 됐다. 월크. 저러네. 끝났어요. 봐봐,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그 아래 노란 거 딱 보이죠? 네. 그니까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진짜. 아, 막. 상태까지. 아. 힘드시죠? 네. 아, 나 너무 더워요. 네. 자, 이렇게 메인보드 그냥 우리 때려치울까요? 케이스에 장착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또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니,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없어요. 네. 아, 이분 자꾸 아, 네, 제가 봤을 때 전면 네. 네, 케이스 전면은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알겠다. 일체 안 건드리는 이거 이렇게야. 저기요? 그냥 이거 여기 들어가서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기할게요 네네. 그냥 네. 포기할게요. 케이스 전면은 정말 예,
제가 봤을 때는 2017년쯤에 도전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케이스 관련 아 물이 그냥 물이 네. 다 물이고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 그냥 저거 생략. 네, 그럼 그냥 놔두세요. 가만 건드리지 마 손도 대지 마. 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파워랑 메인보드는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스 기능을 하나도 안 쓴다고 해도 꽂아보세요. 아까 뭐 맞는 게 있었는데 하나가 이게 빨간 색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카메라 대고 네. 보여주면서 시청자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거를 꽂겠습니다. 아니 꽂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청자한테 물어보라고 이게 맞는지 뭐가 맞는 건지. 이게 뭐예요 그래봐요. 이게 뭐예요? 아 더워. 채팅창 보면서 시청자한테 물어보라고요. 이게 뭔가요? 아니 물어보면 시청자 설명해준다 내가 알아먹어야 말이지. 아니 시청자가 뭐 이걸 어디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말을. 아 전부 대답은 안 하고 웃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 사실. 코드래요. 파워 코드래 이게. 아니 무슨 파워 코드. 아니 파워 코드를 여기다 왜 꽂아 내는 거야. 이게 파워잖아요 다. 파워 코드 그거다 소나 파워 코드. 진짜. 이걸 웃겼어 그래도 좀. 여기에 여기. 이게 여기에요. 100%예요. 됐다. 딱 꾹. 그러니까 꾹 소리 나잖아요. 꾹. 아니 근데 이분 어떻게 IT 블로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네. 자기는 먹고 살지 않아요. 솔직한 게 자기의 메리트래요. 아 솔직한 거는 좋아요. 근데 뭘 알고 솔직해야지. 이분도 이상한 거 없네. 야 메인보드 다 타겠다. 아 이거 막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여기다 꽂았는데 여기다? 어 이거 왜 헐거워 헐거워? 여기가 아니야 여긴가? 자 USB에 꽂고 HD 오디오에 꽂고 난리 났습니다. 저 전원 코드는 아니 전원 코드가 네. 전원 커넥터는 안 쓰죠 지금. 어, 그렇죠. 부팅은 되지 않죠 그리고. 큰일 났네 이게 진짜 포도 같네. 아니 대체 맞게 생겼어요? 아니 이 중에 하나 막. 아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제일 큰 거. 밑에서 보여줄게요. 자 메인. 자, 라이씨 우리 이렇게 합시다. 메인 파워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메인 파워요? 자, 빨간색! 빨간색이 빨간색! 다 까만색인데 파워가 걔가... 잘못했네. 보세요. 다 까만색인데 얘가 네, 빨간색이에요. 여기 제일 넓잖아요, 그냥. 네. 제일 넓죠? 어? 얘가 제일 넓죠? 얘 아까 없었어요. 뭘 없었어요? 나왜 지금 보여? 아까 없었어. 너무 얘... 신기하다. 어. 야, 너무 신기한 게 전문가가 잡으니까 보여. 조팀장님이 숨겨놨었어. 안 해. 와 없었대 이걸. 어 아까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지? 자 이제 그거를 꽂기 좀 살살. 네 방향 잘 보시고. 알았어요 시청자들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얼만큼 잘하나. 네. 도대체 이분 어떻게 그런 거지? 아 좀 천천히 제발 손에 힘줄 나오게 하지 말고. 진짜 희한하게 보면 엄마가 냉장고에서 찾은 거. 이거 안 맞아요. 얘 아닌 거 같아. 이거. 라이씨 뒤집으세요 반대로. 네. 자. 방향이 있잖아요, 봐보세요, 그냥. 방향이. 그냥 무턱대고 쑤셔넣으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딱 들고. 제발 힘으로 하지 말고. 살짝 밀면은 들어가요. 왜 빠지네? 그거 안 들어가요, 불량이에요,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메인보드가. 네, 메인보드 뒤에. 그 뒤에 고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빼보세요. 네? 됐잖아요. 네. 됐네. 됐잖아요. 저희가 메인보드에 볼트 다 제대로 안 조여놔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예, 메인보드가 떠 있어서. 김액 컴덕님이 잘 아시네. 컴덕님답게.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와 24핀짜리까지는 연결을 했는데. 자, 이제 끝?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걸 다 메인보드에 꽂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알아요. 오. 나머지 어디다 꽂아요? 그럼 나머지 어디다 쓰는데요? 어디에다 꽂을까요? 모르면서 막 던지는 거죠 그냥. 궁금하죠. 희한하게 저거에 집착을 해요 계속. 자 오케이. 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메인보드 파워 이거 외에 뭐 CPU나 보조전원이나 다 꼈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네. 파워에서 안 쓰거든요 이거. 유독 안 쓰는 거에만 집착을 해요. 그거를 어디든 넣으려고. 이것도 있어요. 일관성 있어. 이것도 이제 후면. 네. 아 진짜 이분 일관성 아, 있어요. 근데 이거 100% 여기인데 여기. 네? 이거. 어? 거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케이스 전면 관련된 파워들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안 건드리셔도 돼요. 다 메인보드에 꽂는 거예요. 이쪽 고객님. 메인보드 뒤가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에 파워는 연결했다고 칩시다. 연결했다고 치는 거고. 아 더워. 자 그다음에 우리 구성품 아까 중에. 아까 시킨 거 언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다 성공시키면 먹을 거 갖다 드릴게요. 아 근데 방금 안 먹어요 나는.
저희가 먹을게요. 근데 방금 전에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한테 여자 화장하는 법을 보여주면 딱 이런 기분일 거라고. 아, 신기하고 막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찾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남자들은 그렇죠. 도대체 이걸 왜 그리는 거지? 왜 바르는 거지?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면은 뭔가 발랐다가 씻었다가 지웠다가 또 발랐다가 덮어씌우고. 저기요. 네? 저 얘기할 때 이상한 것도 꽂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OS도 있고 부팅도 하고 컴퓨터 쓰려면은 아까 우리 소개했던 제품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뚜껑. 뚜껑 소개했어요 우리가? 아니요. 뚜껑 케이스, 말고 케이스니까. 뭐 윈도우도 저장하고. 아 이거. 그렇지. 그게 뭐라고요? 이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내 거 넣을 때 이런 네. 게 있었던 것 같아.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와. 이거 천재네. 패티시가 있어. 패티시가. 창의력 대장. 희한하네. 일관성도 있고. 라이 씨 그쪽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긴 아니에요. 그냥 아예 건드리지 말고. 저 잘못 꽂은 파손인데? 저 잘못 꽂은 파손인데? 모양을 좀 보세요, 모양을. 똑같아요! 잘 그러면 맞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돼? 이게... 방향이 맞아요, 그게? 꾹 눌러야 되나? 잠시만. 아니, 방향을 보세요. 방향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파손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억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꼬다리가 있잖아요. 안 깨졌지? 오이씨.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버들버들 떨어.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벌벌벌 떨어.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넣었지? 어떻게 넣었을까요? 뭐, 아, SSD 배고플까봐 파워 많이 주려고요? 아, 이렇게. 아, 좀 여기 패티시를 갖지 말라니까 좀 제발 좀. 아, 미치겠네, 진짜. 자, 파워는 공급을 했어요. 네. 아,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뜨개질 어떻게 해요? 이 피지컬로? 어, SSD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요? 얘는 여기 뒤에 구멍 있어요. 여기 구멍 막으라고 뒤에 막아놨던 거예요. 여기 구멍 있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내장으로 쓸 때는 뒤에 빈슬로 막으라고 여기 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얘자리구나 여기가 아니요 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여기 SSD 얘는 이게... 서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랍에 서랍 이쪽에 서랍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서랍에 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간이. 어 서랍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개구리 해보았나? 전 눈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리신 카드를 쓰겠다. 그냥 이렇게 네. 밀어 넣으면 돼요. 아. 서랍에 밀어 넣고 SSD 아, 이게 맞죠? 빨대가 나오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기 빨대 위험 물질이라면서요. 아, 이거 홀로그램 스티커잖아요. 아, 근데 겉으로만 되고. 겉으로만 이거 좀 그래, 홀로그램 뚫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뚫으면 게 이제 썼다는 거. 아, 여기. 고기. 그렇죠. 잠깐. 나사 어 맞았어요. 네, 거기다가 해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 힘들다. 아, 진짜. 자, 이렇게 하면은 SSD 연결 끝난 겁니까? 자, 나사를 돌리고 이제 켜봐요,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켜봐요. 지금 뭐 했는데? SSD랑 뭐 연결한 거예요, 방금? 파워 연결했잖아요. 그럼 SSD 데이터는 그 파워선을 따라서 데이터는 네. 그거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그거 CD 그러니까, 하는 거? 또 요거? CD요? 네. 또 요거? CD 하는 게 아까 뭐예요? CD 하는 넣는 거 CD를 넣는다고요? 네, 데이터니까 CD 데이터니까 CD요? 네, 이거랑 SSD를 연결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게 데이터니까요. 던져도 돼요. 그만하죠, 그냥? 아니, 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파워를 연결을 한 거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GD를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럼 GD를 알아서 할 거예요. 아, 여러분, 아, 뭐, 이 방송에. 잠시만요. 테이블 케이블 테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 이거 묶으려고요. 아, 무슨 뭘 했다고 묶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묶어도 돼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조립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그 힘든 과정을 생략하기 뭐야, 위해서 말을 해봐요. 이거 조립을 뭐, 해드리고 있는 되는데. 겁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부품을 사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아까 부품 막 따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저는 무조건 저는, 조립 완제품으로 쓰세요, 라이 씨는. 아, 저는 네. i7이랑 거기 그거에 맞는 소켓을 가진 메인보드와 그리고 램 살 겁니다. 사서 조립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 불러야죠.
네, 그 친구분은 뭐야, 이런 거 알아요? 그 지원 잡았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타 케이블 SSD 메인보드랑 연결, 어차피 뭐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흘려 들으실 거니까는 연결도 해줘야 되고, 전면 케이스에 파워랑 각도 메인보드랑 다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픽 카드를 저희가 생략을 했음에도 이 정도예요. 어? 없어. 아 있다. 이게 여기라니까요. 이게? 내가 볼 때 이분은 플로피 디스크 전원 케이블과 메인보드 뒷면에 무조건 꼽아야 된다는 그렇죠. 패티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이게 안 됐으니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냥. 네. 자 그래서 자 이 완성. 잘했다. 김라이표 조립 PC 한번 들어서 이렇게 또 모델 포즈 한번 해야죠. 깔끔하게 마무리는 제가 혼자 했어요. 자 어깨 들어주세요. 어깨 이렇게 대포 쏘듯이. 자 어울리게. 자 일단 1번 카메라 보면서 자 비교샷 갑니다. 비교샷. 그리고 원래 저희가 조립을 다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딱 봐도 뭔가 저게 조립한 건데 느낌이 내 건은 창자가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꽂아야 되는데 왜 못 꽂게 해요? 아니, 못 꽂으니까 저기 봉합 수술은 의사한테 맡기시고요. 환자분 나도 저기... 나도 뚜껑 줘요. 이거 내 덮어주게 춥대요. 뚜껑발이 아니라는 거는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창자 다 나오고 내장 다 튀어나왔는데 내 건. 자 이렇게 해서 김라이의 다나 표준 PC 조립 도전까지 저희가 완성. 뿌듯해요? 근데 솔직히 나 이만큼 한 거잖아.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뭐 진짜.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조립은 맡기자. 명언이네. 네, 조립은 맡기자. 전문가에게. 여러분, 예, 네, 조립은 맡기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힘들고 내 역경이 있고 너무 그 딛고 일어서야 계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립을 저를 불러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조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웃음 필요한 분들에게.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힘드셨던 시청자분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경품 드리는 복불복 이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채팅창부터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라이 씨가 채팅창 올리는 거 먼저 아프리카부터 카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조립한 걸 받고 싶나봐요. 희한해. 에 뭐라고요? 아 이렇게 조립한 걸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드립니다. 자 스킨토너 로션님과 엔토님, 어헝님, 그리고 티워드3님 이렇게 아프리카 선정이 됐고요. 자, 이어서 다음 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수 대표 4명은 누가 될지 라이 씨 사인 주세요. 아까 섹시 버전이었고 이번엔 아, 나 기억 안 돼요. 알려주세요. 우와, 진짜 미치겠다. 저 엘보로 때려도 돼요? 자, 양주성님, 그리고 김구로님, 우르자님과 크루님까지 위쪽에 이렇게 네 분이. 아, 우르자, 메이플 스토리트 보스 몬스터인데. 네, 다음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총 8분 저희가 추첨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라이 씨가 이제 그 상자 안에서 공을 뽑아서 그 공에 해당하는 번호가 배정된 분께 저희가 상품을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뽑힌 분께는 저희가 메인보드. 오! 축하드려요. 개고생한 메인보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뽑히신 분께는 SSD. 120GB짜리 SS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꼽는지도 모르는 SSD죠. 그렇죠. 참 고난을 겪은 그 두 제품인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한 분. 아까는 우가우가 한 분 뽑았습니다. 파수 한 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비슷한 색깔 계열이 많이 나오네요. 붉은색 계열, 주황색 그러면? 네. 아 다음 팟이에요. 다음 팟 파수 대표 번호는 5번입니다. 크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AS 센터를 먼저 방문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에즈락 또 에이스 잘 되니까요. 아, AS도 안 가도 돼요. 나 잘했어요. 네. D&D컴 유통 제품이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피노컴의 SSD 받을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수일 것이냐? 잡았습니다. 네, 우가우가 대 파수 최종 대결 승자는? 초록색? 다음 파수예요. 이번에도 파수 번호는?
6번. 6번. 양주성님. 양주성님 축하드립니다. 양주성님께 라이씨가 워런티 스티커를 뚫을 뻔했던 SSD를 선물로 원티드, 드리도록 원티드 스티커요? 하겠습니다. 원티드 스티커요? 네, 현성님. 현성수 대표님.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단아와 11월 단아와 표준 PC의 파이치기 방송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조립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으면 저희 다음 달에도 김라이 조립. 아, 고만해요. 나 스트레스 받아. 그냥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나 뜨개질 특집 해줘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목도리 떠줘요, 여자친구. 아, 진짜 이 폭풍 뜨개질. 이런 피지컬로 어떻게 하는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예 다나와 표준 PC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또 다나와 표준 모니터가 준비가 돼 있는데 다음 주 모니터 상품이 또 줄줄 있나 보네요.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에 진행되는 방송에서 요게 경품으로 드리는 건가요? 방송 제품 일단 방송 제품입니다. 방송 제품 저희 경품은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파스캔의 AOC2777 IPS HMF+DP 무결점 삼성전자의 S27250C LG전자의 울트라와이드 29UC97C 요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사비 망고의 UHD 리얼 4K HDMI 2.0 필립스의 4065UC UHD 크로스오버 344Q AHIPS DP 뜨거운 감자까지 요 제품들 11월 단아 표준 모니터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벤트 상품 이어서 바로 안내를 해드릴까요? LG전자 롤리키보드. 오, 요거 롤리키보드인데 편한데? 우와, 있으면 아주 편하죠 요거. 그리고 와사비 망고의 QHD 275 유니버셜 모니터 또 이벤트 리모컨도 줘요. 브로그로. 와, 삼성전자의 S27250신과 크로스오버 삼성전자 AHIPS DP 뜨거운 감자 이거 상품 다 드리네요? 다 주네요. 저 커브드 모니터예요. 네. 네. 좀 비싼 건데? 전문 IT 블로거의 소견을 봤을 때 저 커브드를 전문 빼세요. 자기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전문으로 하고 왔어요.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이렇게 다음 주 방송에서는 생방송 중 이벤트로 저희가 팍팍 뿌리니까요. 다나와 방송 수요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블로그 많이 놓고오세요. 그거 있잖아요. 네. 원조 양평이 많이 보시고 아~ 그런 분위기예요. 옆집 따라 원조로 그냥 그렇죠. 다 갖다 붙인 무조건 원조죠. 묻어가네. 그렇죠. 네. 오늘 방송 소감 한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아, 조립은 다시 하기 싫어요. 싫으시죠? 네. 저희도 다시는 시키고 싶진 않지만 전 이런 거 여태까지 한 몇천 대 했어요. 아, 근데 할 줄 알잖아요. 네, 할 줄은 알죠. 갑자기 화장품 이만 갖다 주면서 화장하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라이 씨한테 알려줬었는데 2년 됐어요. 아,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화장법 배운 적이 없다고요? VOD가 다 남아있는데? 깔까? 아니, 그러니까 난 장조리 발전했죠. 근데 무슨 발전이요? 장조리 발전해. 장조림이요? 족발 발전이야 이거? 장조리 발전했는데 조림은 네. 저는 조팀장님의 밖에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또 매너, 비즈니스 매너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뭐뭐와 좀 비슷하네요, 인연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뭐 어쩔 수도 없고 어쨌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더 재밌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방송 왜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알 수 있는 방송 그리고 푸짐한 저희 경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월 25일에도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 많은 시청 꼭 봐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러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Oh,